안녕하세요.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오늘은 바이크 용달 리프트 서비스를 직접 체험해 보기 위해서 또 나와 있습니다. 바이크를 판매하거나 아니면 구매할 때 바이크 용달이 얼마나 안전한지,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바이크를 적재하는 모습부터 체험해 보기 위해서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가게 되는 장소는 인천에서부터 전라남도 순천, 여수 부근까지 이동할 계획이고요. 당일로 오늘 아침부터 저녁에 인천에 다시 올라올 수 있는지, 그리고 올라오는 동안 얼마나 내 바이크가 또 안전하게 이동이 되는지, 운송이 되는지 여러분들께 대리로 체험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약속된 시간보다 20분이나 일찍 오셨어요. 오늘 처음 가게 될 용달 차량입니다. 감사합니다. 투어 다녀? 그럼요, 다니죠. 오늘 먼 데까지 가는데 고생 좀 해주세요. 응? 먼 데까지 가는데 고생하시겠어요? 아이고, 뭐 하루 이틀에 매일 하는 짓인데. 적재를 마치고 지금 꼼꼼하게 바이크를 씻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같이 타고 갈 차량, 바이크를 잘 알고 계시고 판매자나 구매자가 직접 못 가는 경우에 바이크를 간단하게 또 점검해 드리기도 하니까 믿고 이용하셔도 되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한두 시간 걸릴 거야. 아, 내려가는 데만요? 지금 또 출근 시간이라서. 아, 되게 멀구나. 조금 더 걸릴 거야. 갔다 오면은 몇 시쯤 될까요? 저녁 될 거야. 고생하실까봐 제가. 아니야, 고생은 뭐. 이게 혼적을 잡으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려. 그치. 그거 자꾸 가야 되니까 2시간이든 3시간이든 자꾸 올라가려고 그러거든. 대기하다가 출발하는구나. 그렇지. 그 혼적 올라오는 거 이제 대기하다가 자꾸 가거든. 잘 붙어있구만. 여산 휴게소까지 왔습니다. 오는 동안 좀 졸았는데 편안하게 왔습니다. 절반 정도 온 것 같아요. 가다가 또 한 번 더 쉬었다가 아니면 바로 갈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생각보다 내려오는 거라서 그런지 빨리 왔습니다. 또 쉬었다 가보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 게 이순신 대교입니다. 이순신 대교. 자, 목적지까지 무사하게 잘 도착했고 지금 바이크 하차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타고 오는 게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었는데 옆에서 저는 졸면서 잘 따라왔습니다. 바이크 무게로 인해서 차가 주저앉지 않게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시고, 할리 울트라 골드윙도 무리 없이 실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 바이크 적재한 보험이 다 가입이 되어 있어서 만에 하나 사고가 날 경우에도 모든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시네요.
오는 길에 점심을 못 먹어서 휴게소에서 식사를 하는데 커피를 사주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커피를 또 한 잔 얻어먹게 됐습니다. 아유, 편하시겠습니다. 아침에 출발해서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어요. 아니요, 고생했어. 쉬지도 못하시고 계속 운전해가지고. 아, 이 정도는 약간.